재즈과의 호란 씨 그리고 마이앤트 메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호란 씨와 마이앤트 메리를 한 무대에 볼 수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아, 정말 호란 씨 같이 섹시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분과 함께 공연을 하니까 아, 우리도 여자 멤버를 좀 영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호란 씨 정도의 미모라면 네. 좀 싸우지 않을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저희는 너무 환영인데 네. 호란 씨가 저희를 받아줄지 그게 저는 맞습니다. 호란 씨가 세 분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호란 씨는? 저는 일단 네. 너무 환영이죠. 지금 현재도 남자 둘인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남자들 세 분이 지금 융합을 자꾸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꽃다운 일상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오. 저희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예 자세를 트셨어요 이렇게. 평소에도 친분 관계가 있으시죠? 네, 네 저희 또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모임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아,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이요? 네. 오, 의외네요. 정기적으로 모여서요. 고양이를 다 데리고 한 집에 모여서 다과를 즐기는데 이렇게 모여서 고양이에 관한 얘기는 딱 10분. 10분 이후로는 음주가무.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이렇게 데리고서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대화 중에 은근히 남의 자식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식 자랑이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마리씩 늘어난다 이런 거에도 좀 유사성이 있고 저는 이렇게 모이면 음악 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주로 음악 얘기만 하거든요 다른 동료들 만나면. 정말요? 죄송합니다. 호란 씨는요 언제쯤 다시 클래식가의 일원으로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지? 사실 지금 제가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클래식화의 일원으로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제 안에 축적이 돼서 다시 그때 음악으로 돌아갈 테니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지금도 클래식화로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클래식가의 알렉스 씨가 지선 씨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외도죠. 마이앤트 메리는요 정말 오랜만에 4집 앨범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번 4집 앨범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저희 셋이 작업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곡 작업한 것들 정말 완성 다 됐다가 와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앨범 내야 돼 그래서 네.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했고요. 네. 무엇보다 처음 만나 뵙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려고 정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타이틀곡이 위드가 가장 마지막에 녹음이 됐죠? 네. 그 위드를 작업할 시기에 정말 우리의 이번 새 앨범을 구해줄 특단의 흑기사가 필요하다. 우리 어떻게 된 건지 셋이서 고민을 하다가 진영이가 어느 날 이보다도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를 네. 봤지. 네. 잭 니콜슨이 그 여배우한테 한 대사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더 좋게 만들었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네, 좋은 사람이 되게 네. 만들었다. 아,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사랑 얘기보다도 훨씬 더 가슴에 와닿고 아, 곡이다. 딱 그래가지고 바로 쓴 게 위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위드라는 곡을요 호란 씨와 함께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 굉장히 드문 기회를 저희가 갖는 거죠, 그죠? 네, 저희도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위드 청해 들으면서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